다운스윙은 내가 뭐 반자동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가 모든 걸다 수동으로 하지 않아도 이 클럽을 내릴 수 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배재입니다. 저는 레슨을 하다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이 잘 했어요. 자, 그럼 다운스윙은 어떻게 내려요? 이 헤드를 어떻게 내려서 내 몸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공을 맞춰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도 생각해 봤어요. 자, 이렇게 있다가 공을 치는데 그냥 백스윙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공을 맞춰. 맞출 수는 있지만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죠. 굉장히 힘든 일인 건데 그럼 결국에는 골프라는 거는 이제 저는 골프의 스윙이 중요하지만 골프의 스윙도 있지만 저는 이 골프를 어떻게 치는 것인지 어떤 방법인지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쳐야 되는지 모른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이 클럽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했다라는 건데 자, 이 클럽을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하는 건 지금 제가 하는 바로 이 동작이에요. 백스윙 갔어요. 그럼 저는 지금 제가 이 동작을 하는 것 같지만 이 클럽을 잘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는 거죠. 그냥 익숙한 거죠. 이 클럽이 갔어요? 맞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습량이 없으면 공이 잘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클럽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공을 맞춰도 내보낼 수 있어요. 이 골프를 칠줄 아는 것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백스윙을 갈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운스윙을 자동으로, 뭐 자동으로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클럽은 결국에는 이 클럽을 내가 팔을 가지고 있고 팔로 쥐고 있고 이 헤드를 올렸다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이 헤드는 떨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클럽만 잘 이용을 한다면 그냥 자동으로 클럽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럼 다운스윙은 내가 뭐 반자동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가 모든 걸다 수동으로 하지 않아도 이 클럽을 내릴 수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백스윙을 갔을 때 다운스윙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생각을 하는, 말씀을 하는 골퍼분들은 우선 백스윙 갈때 궤도가 제가 아는 지금의 궤도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자, 지금 제가 오른손으로 하고 있지만 오른손으로 제가 쭉 백스윙을 하면 지금 보여주실 텐데 이 클럽 끝이요. 이 그립 끝이 약간 바닥을 향해 있어요. 자, 만약 우리가 스윙을 할때 이렇게 비스듬한 상태로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클럽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져 있는 느낌, 이렇게 서져 있는 느낌이 아니죠. 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쓱 접혔다가 다시 펼쳐지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 그립 끝이 공 쪽을 바라봐야 하느냐? 자, 공보다는 살짝 더 지금 제가 스틱을 바닥에 뒀는데 내 몸과 공의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이 클럽을 가지고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서서 이 클럽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립 끝이 그냥 공을 바라봐도 상관이 없겠지만 결국 우리는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결국 체중은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바닥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는 이 클럽은 내 몸은 사용이 조금이라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왼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공이 여기 백스윙 탑에서는 여기 있어요. 내 몸이. 그리고 이 양팔로, 양팔이 든 클럽을 가지고 내려와서 쳐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공을 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레 우리는 왼쪽으로 몸이 조금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그립 끝이 만약 이렇게 공을 향했어요. 자, 그대로 접혀서 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이 궤도를 조금 뒤쪽으로 클럽이 쳐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내려올 때 보세요. 하체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결국에는 하체는 뒤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아, 나는 팔꿈치를 몸으로 붙였고, 인투 아웃 스윙을 하는 거야. 자, 안쪽으로 붙여서 바깥쪽으로 던지라고 배웠어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된 경우는 이건 인투 아웃 스윙이 아니라 그냥 클럽이 처져서 헤드가 열리게 되고, 열리게 되니, 내가 이 공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될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럴 때 가장 많이 다운스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헤드가 뒤쪽으로 헤드가 클럽이 이렇게 좀 처지게 되면 그립 끝을 봐주시면 좋아요.
헤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골퍼분들은 내려올 때 다시 이 클럽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공이 맞지 않으니까요. 뒤로 돌아간 상태에서 내가 공을 치면 공은 똑바로 맞지 않죠. 그럼 결국 갔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하체를 왼쪽으로 살짝 뭐 축을 잡아둔다든지 축을 잡아둬도 결국 헤드를 돌려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결국에는 백스윙을 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립 끝이 쓱제 스틱 중앙 정도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 발과 공의 중앙 정도를 바라보게 되면 이 그립 끝이 그대로 자, 접혔어요. 자, 그러면 다운스윙 내려올 때 중앙 정도를 보게 되면 다운스윙 내려올 때이 클럽이 이렇게 내몸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죠. 자, 그럼 내가 손으로 치든 아니면 그냥 떨어뜨리는 힘을 만들든 이 공을 치기가 다운스윙을 할 때에 아, 이렇게 접혔으니 내려올 수가 있어요. 내려오면 이 공은 어떻게 될까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저는 내려오면서 좀 잘못 맞았지만 자, 그립 끝이 바닥을 봤어요. 그러면 헤드가 어떻게 해요? 내려오죠. 헤드가 내려오면서 공을 맞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체이가 뒤로 쳐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맞지 않죠? 뭐 몸을 사용해도 맞지 않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측으로 쳐졌다가 돌리면서 공을 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요, 이 클럽은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우측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올라갈 때 클럽을 뒤쪽으로 이렇게 힘을 빼게 되면 뒤쪽으로 돌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 그립 끝이 중앙을 보면 반자동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헤드가 처지니 다시 내가 돌려야 되는 다운스윙 때 어떻게 칠지 모르겠다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시청자분들께서는요, 백스윙을 할때 그립 끝이 내 스틱을 하나 두신 상태에서 내 몸과 공 사이에 그립 끝이 살짝 바닥을 향하는 거죠. 내 느낌으로 완전 직각까지는 아니지만 한 중간 정도 스틱 정도로 쓱 그립 끝이 바닥을 바라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백스윙을 해 주셔야만 다운스윙 내려올 때, 아, 이렇게 내가 다른 동작을 하지 않아도 헤드를 내릴 수 있는 다운스윙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너무 과하게 연습은 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립 끝이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다운스윙이 어려운 골퍼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너무 내 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네, 바깥쪽, 공보다 바깥쪽, 혹은 공이나 바깥쪽에 되는 골퍼분들은 테이크웨이 백스윙 올라가는 과정에서 쓱 이렇게 살짝 바닥을 바라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주시게 되면 다운스윙 할때 자연스럽게 헤드에 떨어지는 힘으로 그리고 다운스윙 때 어렵지 않게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